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게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 이름은 One More Island. 생존 크래프팅 게임이고요. 스팀에서 2만 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일까지 20% 세일을 해서 16,400원인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대로 한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땡큐베리 감사. 자, 그러면은 새 게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오, 그다음에 쉬움. 관대한 세금과 아주 드문 재앙 덕분에 적은 유지 관리비로 큰 섬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끔 발생하는 재앙과 적당한 세금은 게임을 흥겹게 만들죠. 어려운 사용자 설정. 자, 그러면은 보통으로 하죠. 보통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제너럴리스트 조지아. 사육자 베리. 동물이 15% 더 빨리 자라지만 10% 더 섭취합니다. 버프죠, 버프. 세금이 12% 줄어들지만 세금 징수가 7% 더 자주 발생한다. 연구 비용이 10% 줄어들지만 속도가 20% 줄어든다. 뭐 보통 그렇죠. 연구 속도가 더 늘어나길 바라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건설 시간 15% 줄어들지만 철거 시간은 20% 늘어난다. 만약에 자기가 철거를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이게 좋을 수도 있죠. 건설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노멀한 걸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페이스바는 아마 그쵸. 스페이스바는 만국 공통이고 모든 게임 공통이에요. 일시정지. 간혹 이상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게임사가 있긴 하지만 보통 스페이스바는 일시정지고. 새로운 섬 관리자를 환영해주세요. 여왕님이 곧 도착해서 당신은 환영할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여드릴까요? 예! Yeah. 알아야죠. WASD 줌. 이거는 뭐 그래요. 다음에 요령 익히기 상단에 그쵸. 스페이스바 1, 2, 3. 오케이. 일꾼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을 돕습니다. 빵 몇 개를 교환해서 시장에서 추가 일꾼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으로 추가 일꾼 고용하기. 시장 영역을, 이게 시장인가 봐요. 빵 12개 들어있다. 인벤토리 비어있음. 시장 열기. 일꾼 고용. 일꾼 고용하기. 이 창에는 시장 영역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일꾼을 몇 명 고용하세요? 20명을 고용하라는 거죠. 오! 빵 하나! 빵 하나 들어가요. 빵 하나. 삥! 일꾼들은 식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생선으로 충분하지만 조금 지나면 더 먹을 것입니다. 알겠어요. 물고기는 식량이 아닌 친구. 생산체에는 물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이상의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구역은 모든 요구사항이 수축될 때만 작동합니다. 좋아요. 구역. 어부구역. 어부구역을 어부 어디냐 이거죠? 이렇게 하라고죠 지금. 어부구역은 4의 1 최소. 최소 4의 1을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 드래그를 해야 되네. 드래그. 드래그를 하고. 잘했어요. 첫 번째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어부 구역에는 낚싯대, 통, 구명부표와 일꾼이 필요해요. 건설을 시작하려면 물체를 선택하세요. 낚싯대를 물 바로 옆에 놓으세요. R키를 눌러 회전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위치가 지정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통과 구명 부표는 어디 구역 내 어디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통과 구명 부표는 통과 구명 부표 낚싯대 R키를 눌러서 회전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놓고 최소한 두 개는 놓을까요? 그 다음에 통 놓고 금융포트 금융부표 놓고 일꾼 낚싯대가 두 개니까 두 마리 놔야 되지 않나? 만약 물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상단의 가속 버튼을 눌러 게임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회전은 안 되나 보구나. 훌륭해요. 일꾼이 일을 해서 물고기를 통해 넣게 될 겁니다. 그 후 구역이 할당되지 않은 단 일꾼이 해당 구역을 픽업합니다. 이제 어부가 작동합니다. 낚싯대가 두 개니까 이게 화면 회전은 안 되는구나. 회전은 안 돼요. 회전은 회전도 시키고 싶은데 회전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쪽 클릭하고 어부가 두 개니까 하나 더. 지금 20명 중에서 14명이 놀고 있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고. 자, 훌륭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역을 정하는 게임은 보통 리월드라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리몬드보다 지금 현재 하는 이런 구역 설정이나 하든 구역 설정하는 거라든지 그게 좀 더 편하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리몬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건설 재료 나무꾼 건물과 물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들기 재료가 필요합니다. 먼저 목재 생산 체인을 설정하세요. 구역 메뉴에서 나무꾼 8-8로 만들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뭔가 있죠? 8-8을 만들려면은 어디다 만드냐? 에이 몰라. 대충 8-8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다음 일꾼 한 마리 넣고 통나무를 처리하려면 제재소가 필요합니다. 건물에는 벽과 특정 물체를 짓기 전에 기초가 필요합니다. 제재소는 벽이 둘러져진 3x4 영역이 필요합니다. 제재소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3x4 이거죠? 이렇게 만들고 필요한 물체 누락 닫힌 나무방 나무 기초가 필요한 모든 타일 일꾼 새 구역 또는 미완료 구역은 구역을 완료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보여줍니다. 기초. 아, 바닥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기둥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재소 구역 완료됨. 속도 와, 일꾼들이 다 와서 만들어주는구나. 돈은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꾼들이 오토예요. 일꾼들이 알아서 오토로 집어넣고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오, 여기서도 지금 나무 벌목하고 키우고, 그쵸? 벌목하고 키우고. 지금 며칠 지났는지를 모르겠다. 자, 지금 12명이 또 놀고 있고 이제 톱테이블 하나 놓고 소형 상자 하나 놓고 테이블을 왜 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테이블 하나 놓고 여기 놓고 여기다 하나 더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 더 놔둬.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렛츠고. 빨리 만들어줘. 게임 괜찮다. 우선 그래픽도 좀 괜찮다고 봐요. 재밌네요. 캐릭터가 이제 일꾼 한 마리 딱 넣어주면은 작업하지 않는 일꾼들은 자동으로, 그쵸, 나무꾼에서 제재소까지 통나무를 운반하게 되면, 그쵸, 일하지 않는 애들, 이게 자동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쪽으로 가져오네. 이쪽으로 물고기 39마리. 와우. 인벤토리 오 많다. 여기 저 여기 오케이. 여기다가 판자 통나무 판자.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어디로 가져가니? 일로 가져가죠. 와 이거 너무 멀다. 벌써 41? 통나무도 여기 너무 먼데? 이거를 좀 창고를 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무꾼, 돌, 밀, 방앗간 없네? 창고가 없어요, 창고가. 이러한 지금 코친 차이나? 어쨌든 이거 지금 창고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멀다. 그쵸? 네, 그러면은 우선 좋아요. 이게 건설 재료 돌, 그쵸? 그 다음에 돌광산. 일부 물체의 경우 거친 돌도 필요합니다. 그쵸? 나무랑 돌도 필요하죠. 길 생겼다. 원래 길이 있었나? 아, 못 봤는데. 아, 아까 이게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이제 진흙. 석탄. 이런 게 있네요. 돌광산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확 만들고. 하나씩밖에 못 만드네요. 여기다가 놓고 채굴 상자 놓고 그 다음에 일꾼 하나 놓고. 자, 일하러 오니? 자, 온다. 등등등등등등등 됐다. 이거 빨리 이거 만들어. 이거 채굴상자 만들어주렴. 괜찮네요. 어렵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래픽도 전 귀엽네요. 더 많은 자원 퇴적점을 찾으려면 이 창을 클릭하여 해당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밀 아오 철 여기 다 두 군데. 세 군데. 총 세 군데 있네요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석탄은 총 지금 두 개 있다. 2 곱하기 석탄이죠. 이 3 곱하기 철이고 2 곱하기 철. 이 석탄 하나는 이제 바로 여기. 그 다음에 돌도 두 개 있고 진흙은 다섯 개 있다. 그럼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리고 밀이 비옥함이에요. 사과도 비옥함, 포도도 비옥함. 이 질이 좋다. 토지 질이 좋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연기병, 이 더러운 수작농을 치우세요. 왕이다. 뭐라고? This is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리자님, 탐욕스러운 식민지 개척자 중 한 명에게는 꽤 좋은 칭호이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번창하는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절 그만 괴롭히고 제 제국을 확장하세요. 그녀는 정말 멋져요. 여왕님을 만났군요. 아름답지 않나요? 일꾼은 빵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선 농장을 확장하여 밀을 생산을 더하도록 하죠. 3, 4. 그쵸? 3, 4로 만들려고 하니까 3, 4. 잘했어요. 활동된 입군들은 자동으로 새로운 작물을 심고 물을 주고 농작물을 수확할 것입니다. 아, 밀이 하나 말라 죽으면은 이렇게 경고가 뜬다고 하네요. 시든 농작물 물을 제거. 제거야? 시든 농작물 제거. 와가지고 오 방앗간 구역 완료. 베이커리 구료 아 구역 완료. 재밌는데요? 먼저 그러면은 방앗간이 먼저 돼야 되겠죠. 방앗간 최소 4의 3 써있네요. 그쵸? 최소 4의 3 영역 여기가 있으니까 아 아쉽다.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만들면은 그럼 베이커리는 이것도 4의 3 4의 3 오케이 4의 3이니까 3, 4로 두 개 놓을 수가 있겠네요. 됐다. 여기다가 4의 3 하나 놓고 일꾼 한 마리 놓고 기초 다지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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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야 이거 이 밀농장이 안돼요. 이 벽을 생각을 해야 돼요. 벽을 이거 어떻게 없애니? 철근은 어떻게 하지? 구역 제거를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없애냐? 철거. 철거하는 법은 모르겠네요. 베이커리를 베이커리가 아니라 방앗간을 놓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3의 4 벽을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나무 벽 이렇게 만들고 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재밌네요. 솔직히 진짜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아기자기하니 그래픽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파괴하는 법을 모르겠다. 철거하는 법을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바닥 제거, 물체 제거, 구역 제거. 에이 그다음에 여기다가 방앗간 하나면 되겠죠? 하나 둘 여기다 놓고 상자 하나 놓고 결과물 놓고 됐어요. 만들어봐.
그 다음에 베이커리. 벽면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3, 4 여기다 놓고 기초 놓고 벽 놓고 문 놓고 그 다음에 오븐 놓고 아 이거를 이걸 겹쳐서 지을 경우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낄 수가. 다리는 길은 저절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이제 알아가야 될 그런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결과 테이블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지 하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놔도 돼요.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그쵸? 1군 1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앗간은 3에 4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 밀 들어가고 밀가루 만들고 밀가루 가지고 오고 빵 만들고 빵 나르고 그렇죠? 이제 빵 생산이 시작되었으니 연구 포인트로 받기 시작할 겁니다. 1군도를 선택하여 1군의 요구를 확인하세요. 8일 후에 다음 시장 방문합니다. 오! 물고기만 있으면 되고 물고기는 50개 다 찾고 연구 포인트의 선택사항 빵! 단순한 의상 사이다. 사이다도 만들고 그러면 단순한 의상을 만들어 가면서 연구 포인트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게임 같아요. 자연재해도 있고 연구 포인트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연구 포인트가 생성되면 연구센터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센터 올라간다 연구센터로 건설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5회사 이야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요? 5회사 5회 5회 사면 이거잖아.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기초 깔고 나무벽 깔고 그쵸? 그 다음에 문 만들면은 되겠죠? 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지어도 전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안 짓고 그럼 자원을 더 아낄 수가 있죠. 이 정도 뭐 자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길은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철거해주고 여기도 길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길을 뭐 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거나 하는 건 아닌가 봐요. 터방 길 됐다. 되는구나.
길을 만들어줄 수가 있네요. 따로. 어우, 이것도 괜찮다. 다음 이걸 클릭하고 연구 지도. 상자 이렇게 놓으면은 뭐야? 뭐야? 야, 일꾼 어디 갔어? 오케이, 일꾼 됐어요. 됐고 그러면 이제 연구센터 구역 완료됨. 야, 완료돼야지. 일꾼 오케이. 연구가 언락이 되네요. 언락이 되고 와, 섬 허가증. 섬 두 개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티어 2를 언락하기 위해서는 80의 추가 포인트가 필요하고 이것을 언락을 해야 2를 지울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섬 허가증 3를 하기 위해서는 섬 허가증 2가 필요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180 독립선언. 오, 티어4의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거 보니까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나봐요. 티어, 여기 있네. 티어 2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의 4. 5의 4가 필요하고, 닫힌 나무 방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골도 필요하고. 어쨌든, 일꾼도 티어 2가 필요한 거 보니까 일꾼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되겠죠? 어쨌든 양은 8일이 아니라 10일마다 식량이 필요합니다. 험한 돌길. 격리. 물품의 생산 및 장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장부.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죠. 오,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정보 거래 이거인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이거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동물도 이제 여기 있다. 배가 없습니다. 티어 2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항해를 시작하세요. 여기 있네요. 통계 아니구나. 그냥 이것만 나타내주는구나. 가동률 87%, 베이커리가 53%. 일꾼을 하나 더 놓아야 된다는 거죠. 방앗간이 88, 밀 가동률이 47%밖에 안 된다는 거는 나무꾼? 통계치를 보는 게 나무가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무가 자라질 않으니까. 지난 7일간의 일꾼 가동률이 나타납니다. 그쵸, 7일간이기 때문에 나무가 안 자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이제 티어2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충분한 연구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 항상 시장 물품을 주시해야 합니다. 할게요. 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밀, 방앗간, 빵. 연구 포인트. 일꾼이 굶어 죽는 거 원치 않으니까 물고기 비축량을 잘 지켜보세요. 그렇죠? 물고기는 지금 두 명을 낳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고, 일꾼이 더 필요하다 보면은 더 해도 되고, 양, 방적기, 사과, 사이더리 구역을 이제 만들면은 되겠죠? 이 구역을 좀 예쁘장하게 만들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잘못 만들었어요. 잘못 만든 것 같고 구역을 진짜 잘못 만들었다. 제거해봐. 근데 제가 좀 이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야 되죠. 아 이거 잘못 만들었어. 이거는 그냥 다시 만들 수가 있나? 아니 아까워. 아니 지금 다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메인 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고 여기도 석탄 있기 때문에 석탄을 또 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쪽 나무 쪽을 해가지고 이거는 뭐 돈이 안 들어가요. 길이 안 들어갑니다. 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가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이제 양 농장을 만들고 방적기를 만들고 사과 과수원을 만들고 사이더리를 만들어야 돼요. 6에 4.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계속 밀 농장을 계속 만들고 밀농장 22개 생산 속도를 봐야 돼. 속도를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한 이제 비율 그쵸? 효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4의 3이 여기에 100% 효율이 지원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되고 우선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사이다를 만들어 볼까요? 사이다? 사이다 사이더리 사과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사과 과수원과 사이더리가 하나고 양과 방적기가 하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양 농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이 양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4에 4 4에 4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조 양스테이션 여물통 결과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 옆에다가 방적기를 놓는 게 좋을 거예요. 방적기는 3에 3 3에 3 방적기 놓고 기초 깔고 나무벽 깔고 야 나무벽 깔고 문 만들고 여기다가 일꾼 한 명 놓고 동물 하나 아직 완성이 안 된 건가? 이거 다 됐잖아. 아 이거 없구나. 미안하다. 양 구매가 왜 안 되지? 먼저 구역을 완료하세요. 컨트롤 좌클릭하면 우선순위. 오케이. 컨트롤 우클릭하면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럼 이제 양을 여물통에. 그렇지 된다. 미리 그러면 더 필요하겠다.
그렇죠. 밀농장이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확장을 야 구역 해제 일꾼 한 마리만 우선 3의 4가 일꾼 하나예요. 3의 4가 3의 4가 일꾼 하나로 가능하기 때문에 한 칸만 더 늘리면은 일꾼이 두 명 들어가서 효율이 안 좋아지죠. 일꾼도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보세요. 밀이 없어요. 밀이 부족합니다. 물고기 50에 빵 38. 아직은 밀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여기를 활성화 시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일꾼 하나 있다가 회전 힐 테이블 소형 상자 소형 옷 3반 양모 필요하죠. 양모 양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야, 왜 니들 스스로 양을 만드냐? 아! 지들이 알아서 만드네요? 다섯 개가 차면은 저절로 다섯 개가 차면은 양이 저절로 생겨요. 여기서 지금 양 한 마리당 양모 4개 5일 후 양털 깎기 준비 그런 게 있네요. 날짜 이 날짜라는 개념이 빵하고 지금 사이다가 필요하구나. 아 이런 게 있네요. 밀빵으로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음식 10일마다 음식을 필요로 하다면은 야네가 한 번 먹이고 끝나니까 좋겠네요. 오. 그리고 양모 생겼고 단순한 의상 생겼고 의상 일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좋아요. 여기 나는 진짜 물고기 하나에다가 여기다 이제 사이다 하나 놓으면 되겠네요. 사이다. 그쵸? 여러분 게임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고 그쵸? 이 정도면은 노멀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연구도 보시면은 그쵸? 많이 있어요. 아직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은 배도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행성도 가고 뭐 그런 거 아니 행성이라네. 다른 섬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겠네요. 그래픽도 전 솔직히 아기자기하니 재밌습니다. 그쵸? 자 스팀에서 현재 2만 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24일까지 20% 세일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은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굿나잇.